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딱 걱정이 되는 게, 역시나 두 가지인데, 뭐 환절기 되니까 또다 아프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싸워오다가, 뭐, 아프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여버리면, 의지를 상실해요. 나도 그렇거든,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막, 봄이고, 놀러 다니고 다들 막, 싱숭생숭하니까, 본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싫어지는 사람들이 몇 보여요. 하기 싫겠지. 시험기간 다가오고, 특히 수학은 더 하기 싫겠지.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매해 한 요식이나, 시험 내비 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도망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때 학원 관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지금 이 시기 학원 관둔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도망가는 거거든. 그래 뭐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잘안 물어보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 선생님이 싫어서 가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보통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한것 같진 않은데.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자기가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그렇거든요. 본인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자기 숨구멍을 찾는 건데,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갖고 또 시험 기간 나서 또 미친듯이 할 거잖아. 벼락치기로. 시험을 또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벼락치기가 안 된다니까. 1학년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벼락치기가 쉽진 않아요. 자, 일단 유제 2번부터 좀 볼까요? 유제 2번 보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몇 개는 선생님이 골라서 한번 풀어보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파트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물론 앞에서 지수로 계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결국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얼마나 읽어내느냐, 그래프를 얼마나 잘 보느냐 이 차이인데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근데 그래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삼각함수 가서도 그래프 나오고 수투는 그냥 그래프 천재예요. 수투는 뭐 반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버려서는 수학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제 2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가 2x제곱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y는 x를 그리는 게 fx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그두 점의 x좌표를 뭐라고요? A, B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 쟤는 y는 2x제곱을 한칸 밑으로 내린 거라서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일 거예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1일 때 1, 여기 0, 이렇게. 얘가 fx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요? 근데 질문을 잘 봐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fx 위에 두 점을 잡을 건데 x좌표가 a냐 b냐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요.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자, 기억 보죠.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면 이랬어요. a가 요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FA는 A보다 작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그래프 문제라고요. 이게 딱 그래프 문제예요.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무데나 0하고 1 사이에다가 A를 이렇게 잡자고요. 여기다 A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좌표가 뭐예요? 요기죠. 요기. 요 그래프의 요 좌표가 바로 FA예요. 좀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그쵸? 그리고 여기 y는 x랑 만나는 요 좌표가 a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맞죠. 그 밑에 있으니까.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프를 못 읽으면 못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B-A가 2의 B제곱 2의 A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B-A가 0보다 크죠. 양수예요. 돼요? 그럼 얘를 얘로 나눠보자고. 그러니까 얘가 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요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해보자고요. 아, B-A분 나눴다고 이렇게.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나눴다고요. 근데 요걸 요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B 빼기 A분의 2의 B제곱 빼기 1에서 2에 a제곱 빼기 1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빼기 a분의 fb에서 fa를 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집중! 멍 때리지 말고. 그럼 이게 뭐야? 뭐야? 이거죠. a, fa에서 b, fb까지의 뭐?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데나 두 개를 잡았어. 내가 만약에 그래 여기가 FA라고 하자. 여기가 FA. 여기가 B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쟤는 1보다 항상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요 얘기는. 1보다 항상 커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저기 그리기엔 크지. 크죠?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걸 좀 더 세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1이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제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쟤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얘가 f야. 이렇게.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잡고 여기다가 B를 잡았다고 치자고요. 여기.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요. 충분히 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여기는 여기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다 커 보이긴 하지만 아니다 라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투적인 느낌이에요. 수투에서의 기울기 접선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가미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되게 쉽고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면 좀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는 형태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 얘는 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B의 2의 A제곱 빼기 1. 저기 있는 걸 잘 보세요. 선생님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A의 2의 B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죠. 적혀있는 게. 요거랑도 살짝 느낌이 비슷한 건데 얘는 이렇게 써보자고요. 양변을 AB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야. 여기는 A분의 2의 A제곱 빼기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긴 B분의 2의 B제곱 빼기 1이라고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0을 써요. 여기도 괄호 치고 빼기 0을 써요. 여기도 빼기 0을 쓰고 여기도 괄호 치고 빼기 0을 써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되죠. A 빼기 0분의 FA인데 F에다가 0 넣으면 0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b 빼기 0에 f b 빼기 f 0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0,0에서 a, fa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0,0에서
B,FB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세요? 됐나요? 그럼, 질문이 이거잖아. 야, 얘가 커? 이게 질문이라고요. 그럼 B의 기울기가 더 커요? 갈수록? 올라갈수록? 맞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요거는? 요건 내가 아닌 거 보여줬잖아. 요렇게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어때? 한번더 그릴까요? 아니면 생각해봐.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살짝 한번 지울까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격하게 그려줄게, 여기를.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죠? 요거는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없다면 선생님이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줬던 건데 기억하십니까? 몇 번? 스텝 1이야? 9번이랑 21번? 두 개? 어? 35번? 또 있으면 얘기해. 9번부터 볼까요, 그럼? 9번 보고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이 X제곱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요것도 이제 그래프적인 것만 잘 이해하시면 풀만하거든요. 여기에 여기 있어. 이 X제곱이.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또 정사각형을 그렸어.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의 넓이의 비가 1대 8이야. 넓이의 비비. 그럼 길이의 비율이 나오죠? 길이의 비율은 1대 2루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좌표만 따져주면 되니까 여기가 P, Q, 그 다음에 R 하고 여기 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 잘 봐. 어떻게 미지수를 잡을까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P의 X좌표를 여기 A라고 선생님 잡았어요. 돼요? 그럼 이 높이가 2의 a제곱이 되죠? 이렇게? 뭐, 이거니까, 좌표가. 그럼 생각해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단 말이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r의 x좌표가 뭐냐면 a 더하기 2의 a제곱이야.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어렵지? 여기가 2의 a 플러스 2의 a 제곱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에 제곱이 들어가니까 불편한 거지. 근데 별거 아니야. 풀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알았다? 뭘 알았냐면 내가 6일이랑 요일을 알았다. 근데 그 비율이 1대 2루트라고. 쓰면 돼, 그냥. 아, 저쪽 기계기가 2의 a 제곱 대
2의 a에 플러스 2의 a제곱을 했는데 얘가 1대 2루트이라고 생각해요. 요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괜찮아요? 그럼 뭐 내항곱 외항곱 해도 되는데 아니 여기를 약분할 수 있잖아. 나눌 수 있잖아. 뭘로? 2a제곱. 1대 2의 a제곱이 된 거고 걔가 1대 2의 2분의 3제곱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의 a제곱이 2분의 3인 거야. 여기 얘가 답이거든? 그쵸? 얘가 답이죠? 그럼 a는 뭐냐면 로그 2의 2분의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답이 2분의 1에 로그 2의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한 게뭐안 풀리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역시 계산도 마찬가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쓰지 않을 건 없어. 일단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됐지요? 13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13번. 내가 뭐라 그랬지? 13번? 이렇게 해놨어. 자, 요거는 무조건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k가. 요거 풀면 그 옆에 14번도 풀수 있어요. 네? 14번도 풀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 똑같은 얘기긴 해요. 보시죠? 그럼 뭘 해야 된다고? 뭐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는데 얘가 뭐라고?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선생님.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y는 k로 잘라. 그랬을 때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그려. 3의 x제곱 마이너스 5를 일단 그려. 이거 그린 게 어렵지 않아. 시작만 하면 돼. 쫄지만 말고. 자, 이쪽에가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정분선이죠? 그럼 그냥 뭐 괜찮아. 그냥 그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상관없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겠지. 0 넣으면. 자, 절대값에서. 그러면, 여기다 점근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야. 여기가 y는 5라고 해. 그러면, 절대값을 했을 때 그래프가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 여기 밑에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 다음에, 얘랑, y는 k가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 지나가면 되겠다 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k는 5보다 큰데 5여도 되죠. 점근선이어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 다음에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게 뭐라고? 여기 또한 점. 그래서 요거 하고 k는 0. 요게 답입니다. 조심해. 0 빼먹으면 안 된다. 요거 풀면 14번도 풀수 있어요. 21번 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 나왔다고 쫄지 마. 아니 어차피 못풀 거면 일단 해봐. 어떻게든 하다 보면 뭐로 나오겠지. 계속 친해져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디 모으면 가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 가기 싫잖아. 아니야? 선생님이 약간 그러거든. 누가
구매가 거기 있대.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좀 불편해. 그러면 구매 계속 아씨 갈까 말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프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이게 내가 계속 얘가 불편하면 문제 보기도 싫고 문제가 일단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친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 계속 보고 자주 보고 그래야 친해지지. 아 근데 내가 이거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멀리 해버리면 방법이 안 생겨. 21번. 자, 그 인간과 자폐분열 위에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y는 9의 x 플러스 1제곱이고요. 숫자 크네. 그쵸? 하나는 y는 3의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예요. 한 칸 좀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점이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가 E 루트 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수 K값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얘겠지. 얘가 이거고 그다음에 얘가 조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랑 요 1인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저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루티라고 이런 식으로. 기억해. 저게 나중에도 다른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각삼각형을 만들자고. 요렇게 지각삼각형을 만들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맞지? 45도래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했어? 근데 심지어 얘가 2루트 2래잖아. 그럼 잘 봐. 아 요기 길이가 2겠다. 요기도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도 2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저것만 찾으면 저거 먼저 찾는 거야. 다시 여기는 좀 나중에. 왜? 내가 저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구할 거야? K도 없는데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아 2루트 2라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결정된 거야. 아 여기다가 A를 잡아. 그럼 여기 A 플러스 2. 그럼 요기좌표가 뭐야? 요기좌표가 요기잖아. 요기잖아. 그럼 요건 여기다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좌표가 9의 A 플러스 1제곱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었어.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 거잖아. 그럼 여기는 3의 A 플러스 3 빼기 2야. 이렇게. 끝났네. 왜? 여기다가 1, 여기도 아까 뭐라 했어? 6일이도 2래니까? 여기다가 2를 더했더니 얘가 됐잖아. 9의 A 플러스 1제곱이 9의 A 플러스 1제곱이 여기다가 2 더했으니까 3의 A 플러스 3제곱이랑 같대. 그럼 얘가 3의 2A 플러스 2제곱이 얘랑 같으니까 A가 1이지. 끝. 그럼 뭐 구하는 거야? K를 구하면 된대. 그럼 좌표 하나 넣으면 되잖아. 여기가 1이야. 여기다 넣으면 여기 좌표가 요 점의 좌표 하나가 얘가 뭐라고? 1, 얼마야? 81인가? 이래. 그럼 네, K는 80이겠지. 어? 82겠구나. 이렇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이제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가 뭐라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두 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2네. 그럼 여기 삼각형 그려서 2루트 2, 2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이걸로 풀었잖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 항상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만 나옵니까? 아니야. 그러지도 않아. 잘 봐. 만약에 그냥 내가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서 얘가 기울기가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보통 이때는 ab의 길이가
뭐 4 루트 5가 나오고. 왜? 왜일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요게 4 루트 5래. 이렇게. 근데 요거 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한 칸 커지면 두 칸이 내려갔단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P면 여기가 2P라고. 그러니까 얘가 루트 5P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P가 얼마야? 산 거야. 그럼 또 어떻게 잡아? 어, 내가 여기를 A로 잡으면 여기 A 플러스 4라고 잡으라고. 그럼 여기가 뭐 집어넣어서 FA면 여기가 F고 여기 G면, 그러니까 여긴 FA가 아니겠다. 여기가 FA. 여기가 FA면 여기가 G에 A 플러스 4인 거고 걔네들의 차이가 8이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고 거리를 보면 뭐가 나온다고. 포인트를 잡으라고. 아시겠죠? 처음부터 함수에다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안 풀려. 미지수가 K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한번 봐두면 그 다음 풀 때 좀 편할 거예요. 자, 35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도 했는데 33번이랑 34번, 35번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게 1학년 때 배웠었던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에 대한 성질들인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 35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야. 같이 풀었어도 막 선생님한테 들을 땐 이해했는데 막상 혼자 풀 때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더라. 근데 그 내 걸 만들어야 돼. 아싸리 모르는 문제는 내가 뭘 안 한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뭐 안 풀어보고 처음 본 건데 어떻게 풀 거야. 그것도 이제 풀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내가 풀었던 문제들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이거랑 그 다음에 33번의 문제를 봐봐.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34번은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다 같은 얘기인데 말만 다른 거야.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왜 그러냐면 요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자, 그럼 여기에 두 근을 선생님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1보다 둘 다 이렇게 크대.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얘를 치환하잖아. 풀 때. 어떻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는 0이 되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여기에 그렇다면 두 근은 2의 알파제곱이고 2의 베타제곱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33, 34, 35, 둘, 세 개 다. 세 개 다 얘가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질문. 이 두 근은 어떻게 돼야 돼? 2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된 거야?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33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항상 0보다 크니까 2차 방정식이 양수인 두 근을 가지면 돼. 33번은 34번은 하나밖에 안 가는데 그럼 양수인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중근이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로 근의 부호 결정, 근의 분리 가지고 한 세네 개 문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 자, 그러려면 무조건 뭘로 가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로 가라고.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 내가 바로 알아두면 상관없어. 그럼 얘가 2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t야. 여기에 그래프가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 대칭축이 4야. 그치, 맞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2가 있다고. 여기가 2의 알파제곱이고 여기에 2의 베타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얘기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근의 분리라고.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네, 4분의 1을 해요.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가 일단 16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지? 얘가 2잖아. 얘가 F잖아. 2를 넣었을 때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 양수해야 돼.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4 빼기 16 플러스 K가 양수해야 돼. 따라서 K는 12보다 커야 돼. 그리고 여기 원래 하나 더 있잖아. 뭐? 아,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돼. 이건 맞잖아. 확인됐다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지. 4가 2보다 크니까 이렇게. 근의 분리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요. 나중에라도 선생님한테. 따로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럼 답이 뭐야? 12보다 크고 K가 16보다 작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어요? 뭔 얘긴지? 그 다음에요. 잠깐 다시 앞으로 잠깐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19번 볼게요. 19번. 일단 광역 것도 질문 받을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광역 안 풀었지?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 반도 광역 안 풀어준 것 같은데. 근데 풀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지? 자, 19번. 요게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성격이에요. 성질인데 우리가 아, 나는 그래프라도 어느 정도 해 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주면 잘 풀기가 쉽진 않아요. 막연하게 주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19번 일단 읽어봅시다.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니야. 근데 B가 더 커.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fx라는 애가 2의 x제곱 플러스 3이고요. 아, 2의 a의 x제곱 플러스 3이고요. gx라는 애가 2의 b의 x제곱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나중에는 숫자를 넣으라고 할 건데 제가 숫자를 넣으면 되게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맞아. 어떤 그러니까 틀린 명제 중에. 근데 어떤 숫자를 넣으면 틀려. 그거 못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보통은 만약에 힘들면 너라고 하겠죠 선생님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양수 n에 대하여 라고 해서 뭐 f에다가 마이너스 n 넣고 n 넣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요걸 딱 만나면 그래프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내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서 그냥 풀면 바로 더 좋고. 일단 첫 번째 제일 무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야. 요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둘 다 0을 넣으면 5를 지나요. 맞죠? 그래서 잘 봐. 여기가 5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색깔을 하나 달리 할게요.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뭐가 F고 뭐가 G예요? 이게 어려워. B가 더 큰데? 얘가 G겠죠, 노란색이.
얘가 F일 거예요. 괜찮아요? 요건 괜찮지? 이렇게 되는 게 하나 그려질 겁니다. 이해하셨죠? B가 더 크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제일 가장 잘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1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하나는 뭐냐면, 자, 선생님 두 가지를 하나 그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B는 그냥 똑같이 그릴게. 여기가 만약에 5야. 여기가 5면 B는 내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게. 얘가 G야, 이렇게. 근데 A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편이 되죠. 이게 F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봐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건데 조금만 더 완만하게 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1보다 작으면 여기 숫자가 들어갔을 때 잘 들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렸다고요. 아, 얘가 Y는 2 곱하기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g는 숫자를 내가 크게 잡은 거야. 이렇게. 아, y는 2에 4에 x제곱 플러스 3을 한 거죠. 얘는 격하게 올라가겠지만 천천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2분의 1이고 4니까 맞잖아요. 근데 바꿨어, 이번엔. 여기가 y는 2에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을 할 거고, 여기가 y는 2에 x제곱 플러스 3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래프의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생각했다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는 명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틀린 거 찾았으면 발리니까 그냥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어? 얘가 했더니 맞았어.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얘가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 쟤네 둘이 역수인 경우도 있어요. 요 케이스에서, 아, A가 B분의 1이 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봐. G가 이렇게 돼서 여기 5야. 얘가 G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Y축 대칭해서 된 녀석이 얘가 F란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여기에 길이가 똑같다고 이렇게 대칭이라고 이렇게. 휙 돌린 것처럼. 요 케이스.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려주는 이유는, 아, 내가 만약에 명제에서 내가 선생님 얘기가 이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세 개를 네 개를 그려.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명제를 풀 때마다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숫자를 넣어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케이스로 숫자를 넣어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제일 좋고 자 이번엔 이것도 있어요. 둘 다 1보다 작아. 그럼 나 질문이 있어. 네, 기억해야 돼. 이건 우리가 했던 거야. B가 더, 그러니까 G가 더 가파라, F가 더 가파라. 무슨 얘기야? 누가 더 격하게 내려와? F가 더 격하게 내려와. B가 더 격하게 내려와. 색깔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5야. 얘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가 F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 어려우세요? 알려주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1을 넣어보라 그랬잖아.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저기는 2a 플러스 b냐, 2b 플러스 b냐잖아. 근데 얘가 g지. 얘가 f. 요거 같은 경우도 헷갈리면, 여기다가 4분의 1을 넣고요. 이렇게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여기서 풀어보자고. 이게 됐으면. 자, 이제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이 뭐래? F에다가 마이너스 N을 넣은 거가 G의 N보다 크대. 그러면 A는 무조건 1보다 큰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뭘 하냐면, 잘 봐. 다 그려놨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그럼 해보는 거지. 어떻게 N이 양수야? 그럼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넣어. 그 다음에 딱 반대쪽에다가 N을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N을 넣고, 여기다가도 N을 넣어. 여기도.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N을 넣고, 여기다가도 N을 넣어. 이렇게. 뭐, 여긴 똑같겠지. 마이너스 N을 넣고, N을 넣어. 여기도 마이너스 N을 넣고, N을 넣어. 근데, F가 흰색이 아니더라. F-N이 GM보다 큰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잖아. F-N이 GM보다 크잖아. 근데, 봐. A가 1보다 작잖아. 안 되네. 관례 하나 찾으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근데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찾으면, A가 1보다 작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답을 쓸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안 돼. F-N이 GM보다 작아. 그렇잖아. A가 1보다 커도.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바로 찾을게. 기억은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니은을 봐. 니은이 무슨 얘기야? 솔직히 니은까지도 여기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할수 있었어. 잘 생각해봐. 여기 그래프가 있으니까 찾으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질문이야. 아니, 넣어보자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 2의 A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이 2의 B의 N제곱 플러스 3이래. 그럼 얘랑 얘랑 같겠지. 그럼 뭐가 생각나? 얘가 생각나야지. 아, 이거구나. 근데 여기도 봐봐. 그럼 여기도 2의 A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 플러스 3이 질문이다. 2의 b의 n분의 1의 플러스 3이랑 같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겠지. 이거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역수구나. 라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됐지? 자, 그럼 디귿이 문제겠네요, 이제. 왜냐하면 진짜 디귿이 안 보여.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할 만해요. 이것도 그래프 안 그려도 할수 있어. 마이너스 n에 g에 n 이렇게.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n이 1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n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기서 선생님 그려놓은 이 다섯 개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f의 마이너스 n이 무조건 g의 마이너스 n보다 커. 그 양수야. 그치? 보이니? 하얀 게 커, 하얀 게 커, 하얀 게 커, 하얀 게 커, 하얀 게 커. 음수일 때. 그치? 그 다음에 FN보다 GN이 커. 오른쪽은 노란 게 커, 노란 게 커, 노란 게 커, 노란 게 커, 노란 게 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양수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큰 것끼리 곱했어. 작은 것끼리 곱했어. 맞지. 이 얘기야, 결국에.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똑같이 보기가 기역리는 되게 잘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요 소스는 나올 수 있다고. 요렇게 됐을 때요두개 그래프를 주고서
그것을 기억, 그느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렇게 그래프 몇 개만 딱 고민을 해보라고. 그 중에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발레를 이 중에서 하나 찾아버려. 근데 이 중에 발레가 없어? 그럼 동그라미 치면 돼. 이해죠, 선생님 얘기. 그리고 나 이 선생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얘기했지. 숫자를 몇 개씩 넣어봐. 근데 애매하면 숫자를 조금씩 바꿔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우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야.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뭐 그 다음에는 좀 풀면 방정식이고 하기 때문에 풀만 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몇 개만 또 잠깐 풀겠습니다. 두 개만 더 풀까? 잠깐만. 뭘 풀까? 이거 풀자. 자, 스텝 2로 갈게요. 어려운 것도 하나 풀어야지. 5번 봅시다. 광희형 거 질문 많아? 다시 안 풀어봤니? 이따 우리 시험 봐야 돼요, 이거. 내신 리패스. 근데 저게 2시간짜리라서. 일단은 거의 끝날 때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풀고, 일단은 광희형 거 질문을 좀 받을게요. 있으면. 어저께 광역 못 풀어줬구나. 자, 스텝 2에 이거 우리가 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5번을 푸는 겁니다. 스텝 2에 5번 아마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자, 여기도 비슷해요. fx가 a의 x-k제곱이야. 그리고 gx가 a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a분의 1의 x-k제곱이야. 이렇게. 다시 쓰면 얘가 이거잖아.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줬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니네가 딱 답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뭘까? 요거 같아. 여기서 그냥 그렇게 여기가 2래. 이렇게. 그럼 K가 2라는 걸 알아야지. 바로 그냥 K가 2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두 그래프가 X는 얘 대칭이래. 근데 여기가 이제 1이 있는데 여기 X가 1이야. 여기 X가 2고. 그죠? 그래서 거기 길이가 P하고 Q의 길이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럴 때 A를 구하는 거야. 왜 K가 2야? 원래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없으면 얘네 둘은 Y10대 지이었단 말이야. 이동했잖아. 같이 이동했잖아. 근데 그걸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두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너 F2가 G2랑 같다고. 그러니까 A의 E-K가 A의 마이너스 E 플러스 K랑 같다고. 따라서 K가 2지. 이렇게 결정이 돼요.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야. 그럼 1을 넣어봐.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F1이야. F1은 얼마야? F1은 K가 2다 얘들아. 여기 2다. 여기 2다. 여기 2다. 그럼 여기는 길이가 뭐냐면 A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지. 그 여기는 1 넣어봐. 그럼 여기가 A야. 이렇게. 그럼 A에서 A의 마이너스 1을 뺐던 얘가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당연히 A는 1보다 클 거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 A분의 1이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A가 2가 나오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왜 어려워 보이냐면 얘기했잖아. 그래프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라고. 미지수가 두 개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런 문제가 쉽지는 않게 느껴질 거란 얘기예요.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광양과 한번 합시다.